일본 도쿄 치요다구의 토에이 지하철 신주쿠선 진보초역에서 전철에 부딪힌 남성이 날아가 버린 뒤 다른 남성 두 명의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40대인 남성은 치요다구의 토에이 지하철 신주쿠선 진보초역에 들렀습니다. 오후 7시 25분경 플랫폼에 서 있던 남성은 진입하고 있던 모토야와타발 조후행 보통열차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총 1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같은 플랫폼에 있던 20대 및 30대 남성에게로 날아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남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철에 부딪혀 날아간 남성은 흉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다른 남성 2명은 경상을 입었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영향으로 토에이 전철 신주쿠선은 총 21대가 운행을 중단, 총 3만 2천 명의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